해병대 압수수색입니다.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경찰이 최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경찰은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 국방부는 사건 이첩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요. 경찰은 임 사단장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로 고발된 만큼 관련 혐의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. 한편 해병대 1사단에선 어제 최상병 순직 49제를 추모하는 천도 위령제가 열렸습니다.